푸짐함이 넘치게 차려지는 밥상을 흔히들 엄마의 밥상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엄마의 정이 듬뿍 들어간 밥상을 말하는데, 외식을 하게 되면 그런 밥상을 내어주는 집이 착한 가격이 장점인 백반집이나 조금 더 격식이 있는 한정식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밥이 생각나는 날 상다리가 네, 부러질 정도로 이것저것 산해진미를 차려서 테이블의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한식 메뉴로 차려진 엄마표 집밥이 생각날 때, 오늘은 기름진 고기가 아닌 담백한 나물과 생선, 짭짤한 된장찌개, 제철 음식 등을 먹을 수 있는 구독자님이 직접 네, 소개하신 식당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싱싱한 굴철에 나온 굴전을 시작으로 차곡차곡 빼곡하게 채워지는 식탁 위에 집에서 먹으면 냄새로 자주 먹기 힘든 바삭하게 구운 자반 고등어뿐만 아니라 통통한 집게다리살에 빨간 양념 속속 배어져 밥도둑처럼 오도독 씹어먹는 맛, 양념게장, 돼지고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밥상 메뉴, 제육볶음까지 어느 하나 구멍이 없는 알찬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시각적 과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그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몇 년? 18년인가요? 18년. 반찬이 정도가 많네요. 아직 외부 사람들이 몰라 못 찾아가는 곳, 관광객보다는 현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내부는 고즈넉한 밥집 느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구성과 가격에 감탄하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약 20여 가지가 되고 반찬도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같이 건강식 반찬들입니다. 내공이 느껴지는 깊이 있는 맛이 특징입니다. 밥 나오기 전에 8가지 정도 이미 순삭을 해버렸는데요. 한 번 더 리필할 때쯤 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돌솥밥이 나오는데 거의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 듯 합니다. 최근 화제성 1위에 오른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서산태안 향토 음식인 개국지가 나와 전국 미식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국지는 게장 국물을 묵은지 김치와 함께 끓여내는 음식으로,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지역 주민들이 해변에서 칠개를 잡아 게장을 만든 후 남은 국물에 자투리, 김치와 채소 등에 넣어 끓여 먹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담근 김치와 게장 맛이 제각기 달라 맛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서태안 지역은 질 좋은 소금 생산지로 옛부터 해안가 특유의 염장 및 발효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게다가 칠계 등 수산물 얻기 쉬워 독특한 식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탄생한 개국지는 어렵던 시절 제대로 된 식재료 없이 부산물을 모아 만들어진 음식이란 점에서 지역민 소울푸드로 꼽힙니다. 영양 가득 콩밥의 돌솥밥이 어찌나 맛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개국지는 처음엔 적게 나오는데 더 필요하시면 리필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원한 국물과 김치밥 도둑들이고요. 된장찌개 간도 적당하고 먹기 좋았던 맛돌이 된장찌개에 양이 푸짐했던 제육볶음까지 밥도둑 반찬들과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정신 못 차리고 누룽지까지 아주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14,000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퀄리티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동네에 있다면 진짜 자주 찾아갈 것 같은 맛집입니다. 반찬도 대부분 맛있었고요.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정말 찐 맛집이 분명합니다.